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급진 급바 전신 루틴 준비했고요. 먼저 전신 운동을 10가지 총 2세트 진행한 다음에 추가로 복근 운동, 유산소 운동까지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보겠습니다. 손깍지를 끼고 발목은 세운 상태에서 천천히 손목, 발목을 돌려줄게요. 8번 정도. 호흡은 자연스럽게 끌고 와주시면 되고 호흡을 너무 멈추지만 않으면 돼요. 반대쪽도. 평소 발목이 좀 약하신 분들은 누워서 발목이나 종아리 주변 근육까지 꼼꼼하게 스트레칭을 하고 진행하시는 게 더 안전하고요. 자, 다음은 어깨에다가 손을 얹고 가볍게 팔꿈치를 돌려볼게요. 목에 힘은 뺀 상태에서 가볍게 팔꿈치가 리드해서 견갑골 주변을 풀어줄 거예요. 반대쪽으로도 약간 떨려요. 오늘 준비한 루틴이 생각보다 강도가 있어서. 자, 다음 팔 안쪽으로 뻗어주시고 반대 손으로 안아줍니다. 키가 조금 더 커지는 느낌으로 진행해주시면 돼요. 반대쪽도. 이번엔 팔을 뒤로 넘겨볼게요. 삼두랑 여기 옆구리까지 늘리는 느낌으로. 이번엔 뒤로. 옆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 돼요. 가볍게 팔을 털어주시고 이번에 오른쪽 다리를 가슴 쪽으로 안아봅니다. 그 상태로 발목을 뒤로 잡아서 앞쪽 고관절과 허벅지 대퇴부 앞면을 늘려줄게요. 이번엔 반대쪽. 이때 가슴도 활짝 내밀어주세요. 이번엔 뒤로 발목을 잡고 중심을 잡으면서 스트레치. 그리고 무릎을 옆으로 열어서 안쪽 허벅지도 살짝 늘려볼게요. 허리를 회전해주면서 가슴은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반대쪽으로도. 가볍게 걸으면서 이제 준비를 해볼게요. 첫 번째 동작은 하프 스쿼트예요. 고관절과 하지에 워밍업을 시켜주는 느낌으로 총 50초 동안 운동하고 각 10초 휴식을 거쳐서 일단 한 바퀴를 돌려볼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50초 동안. 너무 깊게 앉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금만 앉아서 고관절을 조금 풀어주고 내 몸을 운동으로 약간 끌고 들어오는 워밍업 동작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힙힌지를 잘 걸어서 충분히 근육이 연결돼서 사용될 수 있게 너무 빠른 속도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제 속도랑 어느 정도 맞추면서 따라오는 거를 추천해요. 발바닥은 전체적으로 넓게 펼친 상태에서 무게중심을 약간 뒤쪽으로 두시는 걸 추천해요. 10초 쉬었다가 슬로우 버피 갈게요. 10초는 굉장히 짧기 때문에 다음 동작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사용해 주시면 돼요. 동작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지금 제 속도가 살짝 빠르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슬로우 버피를 챌린지 영상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연습을 하신 다음에 지금 이 동작에서는 본인 속도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셔도 됩니다. 호흡은 항상 일어나는 순간에는 내뱉는 호흡과 함께 그 이전에는 자연스러운 호흡 패턴을 계속
이어가 주시면 돼요. 우리가 2세트를 할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세트는 약간의 몸에 예열감을 주면서 마치는 걸 목표로 할게요. 자, 10초 있다가 마운틴 클라이머 바로 갈게요. 마운틴 클라이머. 플랭크 챌린지, 플랭크 자세에서 시작. 어깨는 고정해 주시고 상체는 그대로 코어 근육과 함께 유지되면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오시면 돼요. 등이 너무 말리지 않게 머리부터 뒤꿈치까지 쭉 길게 펼쳐내는 느낌을 사용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복부 긴장감은 유지됩니다. 호흡 뱉으면서 엉덩이가 실룩거리거나 너무 골반이 흔들리지 않아요. 자, 바로 일어나서 암 워킹을 준비해 볼게요. 자, 앞으로 내려가서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할게요. 만세 동작은 선택적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플랭크 동작을 만든 상태에서 다시 롤다운으로 내려가고 플랭크 다시 일어나서 차렷. 이게 높낮이가 계속 바뀌니까 내 몸이 훨씬 더 달궈질 거예요. 돌아올 때도 좌우로 너무 흔들리지 않게 진행을 해볼게요. 다음 동작이 슈퍼맨이기 때문에 우리 내려가서 여기서 멈춰보는 거예요. 자, 슈퍼맨 푸시업 다운독과 수완까지 쭉 이어가 볼게요. 매트에 엎드린 상태에서 슈퍼맨. 슈퍼맨은 팔다리를 코어 근육의 힘으로 동시에 들어 올렸다가 사뿐히 내려놓기를 반복하는 동작이에요. 허리를 과하게 꺾는 동작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내 몸에 통증이 있진 않은지 바른 자세로 올바른 근육을 쓰고 있는지 체크하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흡은 올라갈 때 뱉어도 되고 내려올 때 뱉어도 돼요. 그 호흡 패턴만 쭉 끌고 오는 게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잠깐 멈췄다가 자, 다음은 푸시업인데 우리 푸시업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푸시업이 잘 안 되는 분들은 플랭크로 버텨주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니 푸시업이나 풀 푸시업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가슴이 닿았다가 바닥에서 이렇게 웨이브를 타듯이 일어나도 돼요. 어떻게든 내가 일어나서 무릎부터 정수리까지 일직선으로 만든 상태에서 다시 저항하면서 내려가기를 반복해 볼게요. 자, 푸시업의 경우에는 바닥을 밀어낼 때 호흡을 뱉고 마시면서 다시 내려가고 바닥을 밀어내면서 후 다시 힘든 분들은 플랭크 자세에서 버티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후. 자, 레스트 포지션 한번 취해주시고 곧바로 다운독을 자세 취해볼게요. 자, 다운독 자세로 스트레치를 느꼈다가 내려가서 스완으로 가슴 활짝 열어주고 다시 내려가면서 다운독 잠시 멈췄다가 바닥을 향해서 익스텐션 이렇게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내려가고
충분히 스트레치를 느껴주세요. 전면과 후면 전체를. 자, 이제 일어나 볼게요. 내 몸이 이미 달궈졌어요. 다음은 트위스트 크런치예요. 무릎을 들면서 상체는 좌우로 틀어줄게요. 중심을 잡아가면서 다리를 들 때는 복부 힘을 사용해 주시고 마찬가지 상체를 트위스트 할 때는 복부 근육을 X자로 조여주는 느낌을 사용해 볼게요. 호흡을 뱉으면 자연스럽게 복부 수축이 조금 더 느껴질 거예요. 조금 더. 시선 처리가 힘든 분들만 정면을 응시해 주시면 되고 가능한 분들은 몸통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시선이 같이 움직여주면 돼요. 후. 다음은 사이드잭. 층간소음 없이 하는 점핑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리는 한쪽씩 뻗어주시고 팔은 옆쪽을 향해서 후. 후. 유산소 동작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해도 돼요. 층간소음이 문제가 없는 분들은 또는 헬스장에서 진행하는 분들은 팔벌로 뛰기로 지금 이 부분을 대체하면 훨씬 더 심박수를 띄우면서 순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후, 후, 가슴도 활짝 열어주시고 팔을 좌우 옆쪽으로 멀리 뻗어주는 느낌을 함께 사용하면서 후, 동작은 멈추지 않고 진행합니다. 몸의 중심부, 이 센터라인을 계속 지켜주시고요. 몸통, 네모 박스에 계속 힘이 있음을 느끼면서 진행해주세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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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쉬고 팔꿈치를 무릎과 함께 만나게 하는 동작으로 진행해 볼게요. 유산소 동작이고 각각 25초씩 갑니다. 25초. 이렇게 저처럼 팔을 앞뒤로 달리기 하듯이 취하면서 골반은 고정하고 이 뒷다리를 뻗었다가 복부 힘을 써서 가져오는 느낌을 써주시고요. 아, 저는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버티고 있는 쪽 팔은 어디 무언가 물체를 잡아도 되고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한쪽 팔다리만 사용해 주셔도 돼요. 반대쪽으로 가볼게요. 하나, 둘, 셋. 중요한 거는 버티고 있는 이쪽 골반이 약간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는 거, 골반이 과하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특히 무릎과 발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진행하는 거를 추천할게요. 아, 저는 유산소 동작에서 이게 힘든 동작 한 베스트 3위 안에 드는 것 같아요. 좌우 25초 진행하고 10초 쉴 거예요. 30초 쉬고요. 한 세트 더 갈 건데 이제는 쉬는 시간 없어요. 그냥 1분씩 10가지 동작을 계속 반복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마운틴 클라이머하고 암호킹이다. 그럼 마운틴 클라이머가 끝나자마자 암호킹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미 심박수가 충분히 올라왔고 두 번째는 진짜 운동이에요. 자, 가볼게요. 하프 스쿼트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풀 스쿼트 하면 이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약간 엉거주춤 앉았다가 엉덩이를 수축하면서 일어나는 느낌을 사용해주세요. 후. 스쿼트 할 때는 턱은 약간 당긴 상태에서 목이 길어진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특히 거북목이신 분들은 운동할 때만큼이라도 의식적으로 어느 정도는 턱을 당겨주고 뒷목이 길어진 느낌을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마시고 마시고 충분히 고관절이 다 펴질 때까지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다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바로 앉는 거는
심으뜸식 스쿼트가 아니에요. 언제나 골반을 쫙 펴고 다시 접고. 자, 다음 동작은 슬로우 버피예요. 앉은 상태에서 바로 바닥 짚고 슬로우 버피를 진행해 주시면 돼요. 자, 슬로우 버피 챌린지로 슬로우 버피의 체력이 다져지신 분들한테는 1분 동안 슬로우 버피 하는 게 꽤나 적응된 움직임이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슬로우 버피 1분 하면 진짜 힘들거든요. 유산소가 아니라 거의 무산소 운동으로 느껴질 거예요. 호흡이 거칠어질 거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템포를 좀 더 늦추고 호흡을 더 동원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앉고 앞으로 나란히 지나서 차렷. 슬로우 버피 끝나면 마운틴 클라이머예요. 잘 따라하고 있죠? 자, 바로 갑니다. 마운틴 클라이머. 이것만 해도 힘든데 슬로우 버피 하고 나서 마운틴 클라이머를 하는 건 이미 상체 근육을 쓰고 또 쓰는 거라서 상체 근력도 필요로 하게 돼요. 벌써 숨이 차고 땀이 나고 급진급반이니까 우리 조금 더 힘내서 끝까지 해봐요. 자세가 무너지지 않게 일정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속도를 끌고 가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이렇게 일어나서 다시 이어가는 거예요. 자, 마운틴 클라이머까지 했는데 암호킹까지 하다니. 제가 어제 약간 피곤할 때 루틴을 짜서 루틴이 더 힘들어졌어요. 그만큼 우리들의 많이 먹은 에너지 태워주고 체력도 키워주고. 후. 자, 허벅지 뒤쪽 유연성이 부족하신 분들은 일어나고 내려갈 때, 일어나고 앉을 때 무릎을 약간 구부려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후. 내려가서 플랭크 다 대취하고 차렷 다시 내려가요. 제가 힘들어하는 유산소 중에 하나가 암호킹이고 시간이 제일 안 가는 유산소 동작 중에 하나가 이거. 바로 가요. 자, 막 하지 마시고 한 동작도 정확하게 허리 꺾지 않고 몸의 선이 길어지는 느낌에 집중하면서 슈퍼맨 해줄게요. 혹시 초보자분들은,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팔다리를 교차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나 배꼽의 긴장감은 유지된 상태여야 돼요. 몸이 위아래로 길어지는 느낌으로. 유산소 동작처럼 막 움직였다가 근육 썼다가 하니까 정신이 없죠? 곧바로 푸시업이에요. 자, 릴링 하셔도 되고 플랭크로 버텨도 되고 선택적으로 진행을 해주세요. 얼굴에 땀이 흘러요. 이제 여름 끝났는데 아까 추웠는데 더워. 볼에 지금 땀 흘리는 거 눈물 아니겠지?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려와서 볼을 타고 내려오네요. 우리 버금이들 조금 더 힘내서 화이팅 해볼게요. 우리 지금 전신 운동 중에서는 절반을 넘어섰기 때문에 일단은 20분 전신 운동을 마무리하고
추가로 복근 운동이랑 유산소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영상 끄기 없음. 호흡과 함께 자 곧바로 다운독 스트레치. 자 그래서 충분히 스트레치를 느껴주세요. 그리고 나서 내려가고 요거에서는 업독이라고 하죠. 허벅지가 떨어져 있는 상태로 버티는. 자 다운독 다시 스트레치. 혹시 이거 할 때 매트가 많이 밀려요 하는 분들은 맨바닥에서 진행해 주시면 돼요. 다운독 동작은 뒤꿈치를 무겁게 눌러주시고 허벅지 뒤쪽과 무릎 뒤 허리를 시원하게 스트레치해 주세요. 자, 일어나 볼게요. 아, 너무 덥다. 바로 트위스트. 무릎 들면서 상체를 트위스트 합니다. 얼굴이 빨간색이 됐어. 몸통을 X자로 수축해주세요. 호흡을 멈추지 않고 진행해볼게요. 다음 동작은 사이드 잭 동작이에요. 버금이들이 제가 옷 안 갈아입고 같은 의상으로 영상 찍으면 설마 그 루틴하고 또 그거 찍은 거야 했는데 네 저는 영상을 한 개만 찍는 날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바로 사이드 잭 갑니다. 다리 뻗어주시고 팔도 뻗어줍니다. 후. 머리가 묶이는 분들은 꼭 머리를 묶고 진행해 주길 바라면서 골반에서 다리가 뻗어나가고 몸의 센터 라인에서 가슴 선 중앙을 기점으로 팔이 옆쪽을 향해 길어지는 느낌으로 뻗어주세요. 굳이 어깨 운동을 더 얹고 싶다면 무게를 들고 이 동작을 레터럴 레이즈처럼 할 수 있겠죠? 후, 후, 잘하고 있어요. 후, 우리 이거 하고 한 동작만 더 하면 1라운드가 끝나는 거예요. 자, 바로 30초 갑니다. 약간 달리기 하듯이. 전력 질주해 주세요. 그러면 책임 못 져요. 진짜 힘들어요. 호흡을 계속 사용해 줍니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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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반대쪽 가볼게요. 멈추지 않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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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자, 1라운드 끝나고 우리 1분 쉴 거예요. 화이팅! 화이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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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분 쉬고 바닥에 누워주세요. 호흡을 가다듬고 물을 마셔도 되지만 우리 복근 운동이라 유산소 남았으니까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1분 진짜 짧거든요. 누워서 복근 운동 50초씩 한 세트 쭉 해보고 그 다음에 60초씩 한 세트 쭉 이어가 볼게요. 준비하시고 1분 진짜 짧아요. 첫 번째 동작은 크런치예요. 목을 받친 상태에서 턱은 약간 당겨주시고 복부 힘을 사용해서 상체를 접어주세요.
빠르지 않아도 돼요. 복근 운동할 때는 복부를 느끼는 게, 복부 근육을 느끼면서 진행하는 게 1순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근육이 잘 수축이 되는지 체크를 가면서, 우리가 목을 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는 그냥 팔에 기대어 있고 몸통을 접는 힘, 앞쪽으로 살짝 근육을 당겨주는 느낌을 사용해 주시고, 놓아줄 때는 컨트롤 해주세요. 우리가 근육을 꽉 수축했다가 한 번에 놓으면 근육을 또 잡아야 되잖아요. 한 번 잡은 근육은 되도록 천천히 계속 데리고 간다는 느낌으로 진행해 주셔야 돼요. 50초 진행하고 10초 휴식. 다음 동작은 레그레이즈예요. 레그레이즈는 머리를 내려놓고 해도 되고, 난이도를 높이고 싶은 분들은 상체를 세워서 진행해 주세요. 자, 언제나 각도는 허리가 뜨지 않는 정도까지, 복부 근육으로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한 정도까지만 내려주시고, 힘든 분들은 무릎을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이만큼만 내려도 돼요. 오히려 다리가 떨어지자마자 허리가 뜨는 분들은 기초 근력이 부족한 거여서 이대로만 유지하는 것도 복근 운동이에요. 그러다가 가능하신 분들은 1cm씩 다리를 조금 더 내려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허리가 뜬다 그러면 그 전 지점까지만 내리면 되겠죠? 다리를 가져올 때 호흡을 뱉어보세요. 다시 10초 쉬어주고 리버스 크런치 가볼게요. 다리는 고정, 골반만 살짝 들어주는 거예요. 항상 무릎에 대한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무릎이 다 안 펴져도 되나요? 펴고 싶어도 못 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육이 타이트해서. 그런 경우에는 욕심을 내다가 오히려 근육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펼 수 있는 최선, 그 범위에서만 동작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레그레이즈랑 지금 이렇게 리버스 크런치 같은 경우에는 무릎이랑 발목은 움직임이 없어요. 고관절에서만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를 눈으로도 그려보고 머리로도 입력을 한 상태에서 내 움직임이 내 생각하는 거랑 똑같이 나오는지 계속해서 집중하셔야 합니다. 자, 잠시 다리를 안아주고요. 얼굴에 땀이 진짜. 다리를 들고 상체를 올라와서 준비. 톱탭스예요. 우리는 발가락을 터치한다는 느낌으로 다리 골반 고정. 이 손을 멀리 발끝 쪽으로 뻗어주세요. 이때 머리만 아픈 분들, 목만 아픈 분들은 머리를 받친 상태에서 눕기 전에 이렇게 올라오기를 반복해주세요. 훨씬 더 힘들 거예요. 팔이 뒤로 갔기 때문에. 호흡은 계속. 갈비뼈가 약간 찢어지는 느낌으로 복부를 수축해주세요. 아, 다음은 브릿지예요. 브릿지를 왜 복근 운동에서 해요? 코어 근육을 같이 활용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브릿지예요. 골반을 들더라도 배를 이렇게 내미는 게 아니라 배를 집어넣고 엉덩이를 동시에 수축해서 앞뒤로 코어 근육과 복부 근육, 엉덩이 근육을 같이 써줄게요. 자, 엉덩이 들어주고 홀드. 다시 가슴부터 척추가 웨이브 타듯이 내려와요. 내쉬면서 들어줄게요. 그리고 마시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브릿지에서 호흡 패턴은 두 가지예요. 필라테스 식으로 하면 가슴부터 척추를 내릴 때 호흡을 뱉게 되고, 웨이트 식으로 하게 되면 엉덩이를 들어올릴 때 엉덩이 근육의 수축에 집중하면서 호흡을 뱉는데, 두 가지 패턴 다 괜찮고요. 오늘은 엉덩이를 들 때 호흡을 뱉는 패턴으로 가져가 볼게요. 후, 가슴부터 척추 하나씩 내려주시고 한 번 더. 다시 다섯 가지 복근 운동을 이어서 갈 텐데 쉬는 시간 없어요. 1분씩 쭉 가볼 거고, 정말 너무 힘든 분들만 중간중간에
5초씩 쉬어주세요. 휴식 시간이 없다고 해서 속도를 더 높일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그냥 아까보다 10초 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세에 집중하면서 진행해주세요. 바닥에서 순차적으로 머리가 떨어지지만 턱을 들어 올리면서 목의 긴장을 유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어나기 전에 턱을 살짝 당기고 오히려 머리로 손을 눌러낸 상태에서 가슴과 갈비뼈를 먼저 접는 식으로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이 아픈 분들은 당연히 기초 영상으로 돌아가셔야 되겠죠? 기초 필라테스, 복근의 정석, 그리고 기초 코어 운동 병행한 다음에 전실 운동으로 넘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레그레이즈 준비해 볼게요. 허리가 뜨는 분들은 손을 엉덩이 밑에 살짝 내려두면 허리 뜨는 걸 조금 더 방지할 수 있어요. 후. 언제나 컨트롤이에요. 다리를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부 근육에서 배꼽 아래가 쭉 늘어나는 느낌을 써서 다리를 보냈다가 가져오는 거예요. 반동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반동을 쓰면 막 다리가 이렇게 스윙해요. 흔들리지 않게 90도에서부터 다리 내리고 90도에서 잠시 멈추고 다시 늘렸다가 가져오면서 멈춰주고 이 속도감을 유지해주세요. 호흡했고 자, 곧바로 리버스 크런치 갈게요. 아래 배꼽과 엉덩이를 살짝 말아주는 느낌을 쓰고 천천히 다시 골반이 90도 될 때까지 내려주는 거예요. 다리를 덜 내리, 골반을 좀 덜 펴는 건 괜찮지만 다리가 이렇게까지 가는 거는 잘못된 자세예요. 근육이 다 풀려버릴 거고 반동이 사용될 거예요. 하복부에 집중해서 배꼽이 정말 척추 안쪽으로 쏙 붙는 느낌까지 골반을 말아주는 거예요. 반복해서 하다 보면, 꾸준히 하다 보면 자극이 훨씬 더 잘 오니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진행해 주시고요. 테스트 동작은 너무 잔인하니까 20초 하고 10초 쉴게요. 다시 20초 하고 10초 쉬고. 이게 1분 하라고 하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너무 고문이에요, 고문. 배가 납작해 지치는 느낌으로 진행해 주시면 돼요. 다리는 계속 들고 있어야 돼요. 자, 바로 갑니다. 바로 브릿지 가볼게요. 준비하시고 갑니다. 충분히 양 엉덩이를 들어 올려서 골반이 펴지고 안쪽 허벅지가 살짝 조여진 느낌이 나면 그제서야 척추를 내려주시면 돼요. 엉덩이 꼬리뼈까지. 다시 내려가. 뭔가 이렇게 누워서 복근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하면 운동이 끝날 것 같잖아요. 우리 여기서 아직 유산소 동작이 남아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엉덩이를 너무 막 과하게 움켜지진 않아도 돼요. 골반을 펴는 게 중요하지 엉덩이만 움켜지고 허리가 떨어져 있는 거는 올바른 브릿지 동작에서 좀 멀어지기 때문에 항상 바른 자세를 기억해 주세요.
자, 30초만 쉬고. 머리 왜 이래? 머리 왜 이래? 너무 웃긴데? 자, 유산소 동작을 이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머리 정돈하시고 스쿼트랑 앞으로 앞쪽을 향해서 킥하는 동작을 진행을 해볼게요. 스쿼트 그리고 프론트 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좌우 번갈아 가면서 1분 동안 해볼게요. 스쿼트하고 킥, 스쿼트하고 킥, 앉고 앉고 앞쪽을 향해서 강하게 다리를 털어내는 느낌으로 뻗어도 되고요. 뒤꿈치로 멀리 벽을 밀어내는 느낌으로 진행해 주셔도 돼요. 앞쪽을 향해서 후 후. 동작이 액티브하죠? 우리 에너지 느끼면서 힘차게 잘하고 있어요. 후. 화이팅! 자, 바로 다리는 뒤로 이렇게 차보세요. 팔은 앞쪽으로 뻗어서 팔꿈치를 등 뒤로 모아주는 느낌으로. 자, 무릎이 앞으로 가지 않고 뒤로 가면서 뒤꿈치로 엉덩이를 닿게끔 최대한 가깝게 차주시면 돼요. 등을 모아준다고 배를 너무 내밀지 마시고 복부 긴장감은 어느 정도 유지한 상태에서 뒤로 킥과 팔꿈치를 등 뒤로 모아주는 동작을 동시에 해보시면 돼요. 후. 후. 턱 당겨주고 등 수축과 가슴 스트레치를 동시에 하는 느낌으로. 후. 후. 다음은 정면에서 보여드릴게요. 머리 뒤로 깍지, 옆구리를 수축하면서 이 옆구리를 꾸기는 느낌으로 팔꿈치랑 무릎을 만나게 해주세요. 살 접히죠? 이렇게 피부를 접어주는 느낌으로 근육을 옆구리 모양에서 C 모양으로 짧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다리를 높이 들어 올리다 보면은 엉덩이 근육까지 스트레치 되는 느낌이 날 거예요. 팔꿈치는 넓게 벌려주시고. 동작이 너무 버거우신 분들은 팔을 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셔도 돼요. 그렇다고 팔이 너무 아래까지 내려갈 필요는 없어요. 팔은 위쪽에서 최대한 조금만 내려오고 무릎이 더 높이 올라가는 게 이 운동의 목표예요. 다음은 리버스 런지랑 사이드킥 동작을 같이 하면서 엉덩이를 정말 최대로 늘렸다가 최대로 수축하는 거예요. 크로스 런지하고 킥! 크로스 런지하고 킥! 30초 하고 반대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스트레치하고 수축하고 양 엉덩이를 같이 내렸다가 같이 조이면서 일어나도록 해주세요. 반대쪽 가볼게요. 런지 크로스하고 사이드로. 양 엉덩이가 항상 같이 내려가야 돼요. 이게 뒤로 빠지니까 보통 한쪽 엉덩이가 옆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옆이 아니라 우리 골반은 아래로 내려가요. 그 다음에 옆 방향을 향해서 길게 뻗어주면 됩니다. 중심 잡아주면서 몸의 센터라인. 이 안쪽 허벅지에도 힘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무릎이 양쪽 바깥쪽 근육이 많이 끊겼어. 자, 마지막 다리를 들면서 이렇게 엉덩이를 한 번 더 늘려줄 거예요. 자, 호흡을 마지막까지 놓지 않고 더 끌어올려 볼게요. 아, 저는 엉덩이가 뻐근해요. 유산소 동작에서 우리 하체 운동 동작이랑 섞었더니 지금 유산소 동작에서
하체가 스트레치 되는 느낌도 나고 엉덩이 근육이 쓰이는 느낌도 나고 엉덩이가 저처럼 뻐근했다면 방금 전에 우리 크로스 런지랑 사이드킥 동작을 아주 잘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유산소는 2세트 하려고 했는데 1세트만 할 거고요. 지금 벽 아무데나 기대서 이렇게 스트레치 해볼게요. 너무 힘들다. 저 지금 많이 앉지도 않았거든요. 지금 옆으로 보면은 이만큼 앉았는데 여기서 이미 스트레치가 느껴져요. 깊숙이 앉을수록 조금 더 딥하게 이 둔부 전체를 늘릴 수 있어요. 자, 충분히 힘이 빠지고 스트레치가 충분히 느껴질 때까지 좀 더 머물러 볼게요. 앞에 벽을 잡고 해주셔도 돼요. 와, 여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온 모든 버금이들 진짜 아! 칭찬합니다. 너무 힘들다, 너무. 와. 지금 정신이 가출할 것 같아요. 생기 하루 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항상 컨디션 체크하면서 너무 무리해서 운동하면 안 되는 거 알죠? 항상 컨디션을 고려하면서 운동 진행해 주시고 다리를 가볍게 10번만 털어볼게요. 와, 오늘 거짓말 안 하고 심박수 한 170까지 갔을 것 같아요. 와, 오늘 잠결에 만든 이 어마무시한 고강도 루틴을 끝까지 따라한 우리 버금이들 모두 칭찬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